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후보자 개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장녀께서 서울대 성악과 박모 교수로부터 개인 레슨을 몇 년 동안 받았습니까? 제 아이는 예원과 예고를 다니면서 개인 레슨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박모 교수님으로부터 학교에서 이 시수로 인정하는 그 레슨을 받았습니다. 몇 년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4년이네요? 네. 네. 언론에 2년 동안 레슨 받았다 보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4년이네요? 지난번에는 그 고등학교에서 레슨 받은 것이 이 언론의 청원에서 문제가 지적이 돼서 그랬고 한 번도 중학교 때 이 수업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없었고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그 점을 4년이에요? 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예. 서울대 그 이 유명 성악과 교수로부터 받는 1대1 개인 레슨인 거죠? 학교에서는 거죠? 음악과 학생들한테 학교에서는 집합교육을 하고 따로 학교에서 사사받는 선생님한테는 1대1 수업은 이렇게 각자가 해서 시수로 인정하는 수업을 받도록 그렇게 이 시스템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슨비는 얼마였습니까? 레슨비는 등록금을 낼 때 일시에 지급을 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총액으로 청구가 됐었습니다. 저 뒤에 자료 보고 한번 다시 답변해 보세요. 얼마였습니까? 예, 레슨비는 제가 선생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가 등록금으로 청구되는 부분을 학교에다 지급을 하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 얼마였어요? 책정한 게. 얼마였습니까? 이걸 또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레슨 비용이? 그러니까 레슨 비용이 이렇다는 게 어디서 나왔냐고. 시간을 조금 눌러놓으세요. 네, 거기 자료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 저는 얼마... 잘 모릅니다. 학교에서. 네?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는 등록금을 한 번에 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당시에는 주당 2만 원으로 책정하고 예. 지금은 5만 원. 당시에는 2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네, 2만 원. 그런데 이제 서울대 유명한 성악과 교수가 1대1 지도하고까지 포함해서 이제 2만 원이란 말이죠. 주당. 실제로는 얼마를 드렸어요? 기억? 선생님께서는 예원과 예고에 이렇게 등록된 강사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께 따로 개인 레슨을 받지도 않았고 따로 사례를 한 건 없었습니까? 선생님께 드린 돈은 없습니다. 2만 원에 이렇게 와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서울대 교수가? 예원하고 예고에서 책정하는 대로 그 시스템에 맞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박모 교수하고는 어떤 사이셨어요? 제 아이가 성악을 전공할 때 주변에서 추천을 받은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주변에서 추천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언론 인터뷰 보니까 박 교수는 지인의 자녀를 가르친 것이라고 그랬던데요? 둘이 예, 서로 막역한 사이, 아시는 사이는 아니셨어요? 아주 막역하게 아는 분은 아니었고 서울대 성악과 교수님으로서 굉장히 무대에서도 자태가 고우시고 또 저희 아이하고 굉장히 음색이 비슷하고 또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따라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음대 교수의 출강 내역을 전부 확인해 봤는데요. 박모 교수가 출강을 이렇게 4년 정도 하고 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징계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 그 이후에? 이후에 잠깐만요. 예. 좀 이따가 더 요 관련된 건 따로 또 질문 드릴게요. 징계받았던 2011년 1학기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출강이 없었어요. 예고에. 조사했던 7년 동안 성악과 교수의 출강은 박모 교수뿐이었어요. 2만 원 받으면서 출강을 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음대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이런데 많이 나가냐 그랬더니 뭐 하려고 나가냐. 서울대 음대 교수가 중고등학교에 2만 원 받으면서 누가 나가냐 이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 나간 사례가 있는데 그랬더니 아예 안 나가 이런 얘기를 뭐하러 그런 데를 나가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학교에는 후보자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4년간 나갔었단 말이에요. 2만 원씩 받으면서요. 그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4년 동안 가르쳤어요. 1대1 레슨까지 하면서 일반인들이 볼 땐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특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그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박 교수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을 때 저는 사실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일개 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한테 그렇게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저의 어떤 지위를 봐서 박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 서울국제음악제 조직위원장 맡으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2000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인가 1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당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이사장이셨던 임성준 이사장님이 퇴임하시면서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했었던 서울국제음악제 맡은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 예고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강사를 선택하면은 학교에서 해당 강사를 섭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예고나 예원은 그동안에 학교에서 후보자께서 신청서를 써서 박 교수를 신청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예원에서 예고를 올라갈 때 사사하는 선생님을 박미의 박 교수님이라고 제가 써서 기재해서 그 예고 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가 쓰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정문회 때는 다니고 있던 예고의 강사 선생님으로 등록되어 있으셔서 사사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번 청문회의 질문은 개인 레슨을 받았냐 아니면 정규 레슨을 받았냐의 이런 질문이셔서 저는 이분은 서울예고의 강사 시스템에 등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수업은 개인 레슨이 아니라 정규 수업의 사사였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청서를 쓰신 거는 박모 교수로 신청한 거는 후보자께서 하신 거죠? 예, 예원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그대로 썼고 학교에서는 아마 저는 그 경위는 모릅니다만 선생님과 둘이 두 당사자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 총장은 이 승인을 했던가요? 이 박모 교수의 제가 사후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박 교수님으로부터 그 설명을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 승인을 예고 학교에 등록이 되면 제 승인을 받지 등록이 되면이 아니고 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등록이 되면 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 계속됐을 때 제 승인을 받지 않았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총장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저런 저기 보세요 한번 예 의원님 저기 승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주의 조처 받은 건 알고 계시죠? 그 제가 서울대로부터. 구체적인 경고 내용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 어떤 조치를 받았다는 말씀은 들었고 네. 제가 들었던 설명은 당시 박 교수가 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저한테 설명한 것을 저는
당연히 총장님의 승인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가르칠 때마다 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누락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지 그 학교에만 등록을 해놓고 대학 총장한테 승인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술을 한 취지는 네. 제가 박 교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 대로 아, 총장님의 제 나름대로는 아, 승인은 있었는데 계속해서 재승인을 받았어야 됐는구나. 그런데 그 재승인을 안 받아서 제재를 받으셨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 사실대로 청문회에서 답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교수님이 만약에 그러니까 교수님의 생각 그 설명을 잘못 알아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의 승인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예.